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머리를 안 감았어요. 왜냐면은 방송이란 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언제야 머리 감은 적이 있었냐? 난 모르겠다. 영도 줄어라. 나 지금 뭐 안 돼? 영도 되잖아. 아 나 진짜 몰라. 진짜 몰라서 그래. 아 영도 틀었다고 새끼야. 특히 100원 쓰면서 영도 틀어라 이지랄하는 거 개꿀 같네. 땅 봐서 10원이 나오나 100원 주님 무시하네. 야 100원은 씨발 길거리 돌아다니면 그 널려있는 게 100원이야. 놀이터 가가지고 그 시소 아래 이거 존나 주가로 파면 100원 나와요. 100원 켜놔라고. 아니 야 놀이터에 100원 이거 파면은 나와 그냥. 여러분 무정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진짜? 놀이터 시소 아래 안 파봤어? 아니 야 진짜 나 1000원까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놀이터 가가지고 하면은. 그런제야 근데 왜 속 파 밑에 여자 브라자가 있냐 없어요. 아 자꾸 흘끔이게 되네. 아 잠깐 뭐야 이거 또. 아 이거 또 뭐야 야 이거 또 씨발. 아 야 이거 왜 스킵이 안 돼 스킵이 안 돼. 어 미친놈이네 이거. 자 여러분들 이제 소원을 말해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소원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. 저한테 5,000원 쏘시면서 소원을 말하시면 룰렛 돌림. 아니 왜요? 아니 왜 물음표야? 아니 5,000원 왜? 싼 거 아니야? 소원을 말해봤는데? 그럼 얼마여야 되는데? 100원은 씨발 장난해요? 야 100원이면 램프의 요정 지리도 냄트로 존나 때렸어 너네. 100원이 씨발 장난해? 100원으로 소원을 들어줘? 이건 기부잖아 내가. 같이 합방 진행해봤던 여수들 근황 올림픽 그거. 어 이거 세다. 내 소원은 소원을 말해. 야! 컨텐츠 아 개새끼야! 바꾸기. 안돼! 아 이거 너무하잖아! 지금 아. 바로 방종하기. 아 좋습니다. 좋아요 좋아요 방종하기. 나랑 같이 군입대 해주기. 아니 못하는 거라고. 40만원 하고 내렸던 다음 바쁜 가서 겁방하기요. 아니 이건 좀 오바잖아요. 후배 꼭지잔 해주세요. 후배 꼭지잔은 뭐예요? 아니 이것도 뭐야 씨발. 메이플리 175레벨 찍기. 야 메이플이 175레벨. 아니 요즘 쉽지 않아? 메이플 찍기? 레벨 찍기 쉽잖아. 두 달 걸린다고? 세 번 좀 지워주세요. 3번 지우기. 아니 소원 말하는 거기 때문에 3번 지우기 맞잖아. 아니 이거 맞잖아. 3번 지우기 소원에 넣어야 소원에 넣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여러분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박근혜 누나 인터뷰에서 빵빵 썰 듣기. 아니 이거 기자들도 못하고 있는 거를 나보고 하라고? 줄 없는 번지 점프. 됐다 이거 좀 해줘요! 콘텐츠 재도전하기. 아 이거는 가능해. 아는 스트리머 비밀 연애 폭로하기. 아니 왜 자꾸 나 나락 보내려고 하냐고. 하이레드 입고 재워 이런 거 가능해. 그러면은 만약 하면은 딱 날짜 정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는 1월 중순에 할게요. 3개 채우세요 여러분들. 3개 좀 쉬운 거 제발. 진짜 제대로 물소대보기. 아 그건 쉽지. 바로 연락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. 지금 방송 있는 사람 방송 들어가가지고 그럼 혹시 합방할래요? 강원도 가서 군인들과 제설하고 오기. 아니 이거 안 되잖아. 이건 어떻게 하냐. 미친놈으로 볼 거 아니야. 팔로워들 100명 추첨해서 운상 올리기. 아이 에이 아 500만원 없어요. 아니 500만원 없어. 아 50만원이야? 오케이 아 이거 걸리겠어. 자 이거 룰렛 돌릴게요. 민심은 했더니... 13번이다 제너나 잘 생각하자. 13번이 뭔데. 아니 이거 안 돼 진짜. 안 돼. 아니 이거 오케이 나 이거 환불해 줄게. 안 되는 건 좀 환불할게. 아니 왜냐면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. 야 이거 소신발언하고 나락 간다고 팝콘빵빵 이런 게 되냐고. 아니 부배 꼭지짜는 부배님 이런 섭외가지고 부배님이나 이렇게 하는 거야? 오바잖아. 아 줄 없는 먼지 점프 이거 이번 환불할게요. 나 고소공포증 있어서 죽일지도 몰라. 그러면 먼지 점프는 진짜 떨어져 뒤지라는 거잖아 크크. 아 설마 이거 19개 중인데 이거 걸리겠어? 제발 나 무서워요. 여러분들 첫판 연습하면 안 돼요? 연습판 오케이 셋! 아 이거 그냥 할걸! 아 이거 했어야 됐어! 이게 차라리 낫지! 자 이제 진짜 리얼입니다. 아! 아니 이거 씨발 어떡해. 아 씨발 어떡하지. 야 이것도 막막한데? 뭐 도전하고 해요. 아니 뭘 또 해요! 시발로가 너네 어떻게 13번 걸릴 때까지 어떻게든 할 거잖아. 7번 하고 후배님 만난 거 셀카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. 도전이 뭔 국룰이야! 그딴 게 어디 있어! 대체 어디서 그런 이상한 걸 저 가져와서 하라는 거예요. 도대체 국룰이라고? 야 너네는 공부할 때도 도전하면서 하냐? 시험 볼 때도 너네 도전하면서 시험 봐? 그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저것도 소리해 자꾸 진짜. 저
도전! 태어날 됐냐? 때도 도전 외치면서 태어난 기운. 도전! 와! 야! 내려있네! 와! 죽대지 잘한다! 와! 가슴 철렁했네, 씨발! 와! 폐가의 무당 선생님도 데려가라 이응집. 아 일단 그거는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들 매절 있잖아. 아 솔직히 알쳤잖아. 여기까지. 일단 음식 좀 받아볼게요. 와. 어? 야 나 두리안 빙수 시켰는데 안 왔는데? 어 이거 시켰는데? 여기? 이게 지금 왔어. 이게 뭐야? 이거 설마 빙수 아니죠? 이거 7,000원 이게 빙수 아니겠지? 아니 이거 버블티 아니야? 야 이게 7,000원이야 씨발. 이거 말이야. 이거 진짜 말이 안 돼. 이거 7,000원 어이가 없네. 이거는 좀 전화해볼게요. 어 전화번호가 없어. 여기 전화할 수가 없는데? 베트남 빙수 검색하면 그거 나온다고? 아니잖아. 나 이런 7,000원으로 많을 걸 말하네. 에유 진상 새끼. 야 이 씨발로 말. 너 네가 시켰는데 이따구로 와봐봐. 너 눈이 돌아가 안 돌아가? 그걸 빙수라고 하고 내왔는데 이게 맞게 온 거라고요? 어? 이게 7,000원이야? 정부 이 새끼 빙수 외에도 배달팀 6,300원 고정. 아니까 이거 합쳐서 3,000원 때문에 먹을게요. 맛은 있다. 두리안도 한번 먹어볼까? 안 먹겠습니다. 어, 똥내는 안 나는데 똑같아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해요. 잘 있어요. 다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해요. 잘 있어요. 다시 만나요. 힘들었던 하루 많이도 지쳤지만